온러닝 생소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로고를 보면 뭐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낯설긴 한데 제품들을 봤을 때는 뭔가 고급져 보여. 그런데 가격을 보면 이렇게 비싸 보지도 못한 브랜드인데. 맞습니다. 저도 딱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온러닝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신어본 이 두 개의 신발, 하나는 카본화인 클라우드 붐, 하나는 트레일화인 클라우드 울트라입니다. 거제도 한 달 사는 동안 저를 진짜 신나게 해줬던 녀석들이에요. 오늘 이 두 신발을 신어본 소감까지 아주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리뷰는 온러닝으로부터 제품 지원을 받아서 하는 리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해피러너 올레! 자, 먼저 브랜드 스토리부터 좀 볼게요. 이 온러닝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분은 스위스 사람인데 철인 3종 세계대회에서 3차례나 우승한 올리비에 버나드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선수 시절 내내 아킬레스 건염으로 고생을 하다 결국은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신발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스위스의 공과대학의 엔지니어를 만나서 탄생시킨 브랜드라고 합니다. 스위스 엔지니어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세계 탑 클래스 기술력이잖아요? 그런 스위스 엔지니어링이 만든 신발 기대되지 않나요? 저도 진짜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온러닝은 너희를 부상해서 아니지 러너를 부상해서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기치를 걸고 클라우드텍이라는 특허 기술을 만들었는데 2010년 세계 스포츠 박람회에서 무려 금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 스포츠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제가 이 클라우드텍 시스템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부상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나타났는데 금상? 어떻게 됐겠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국제 트라이애슬론 선수권자들, 그리고 엘리트 마라토너들까지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엘리트 프로 선수들이 이 온러닝화를 신고 부상 없이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로저 페더러 아시죠? 테니스 왕제. 이 양반도 그냥 이 온러닝에 감동을 한 거야. 그래서 직접 온러닝에 투자도 하고 제품 개발팀에 합류해서 자기 이름의 브랜드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로저 페더러의 시그니처 모델인 더 로저 라인업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이미 세계적인 선수들조차도 인정한 브랜드였던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를 듣고 나서 어땠겠어요? 신어보고 싶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토리 없는 브랜드가 있어. 그죠? 그리고 사실 뭐 딱 보면 신기해 보이긴 하는데 객관적으로 괜찮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선뜻 살 용기가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업체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오,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이거 내가 받아보고 별로면 리뷰 못하는데 만약에 리뷰를 전제로 받아야 되는 거면 안 받겠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죠. 진짜 모르겠는 제품이니까. 그런데 브랜드에서 이러시더라고요. 네, 리뷰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신어놔 보세요. 자신감, 갑자기 믿음이 딱. 자, 온러닝 클라우드 울트라. 이 제품 처음 발을 딱 넣을 때 첫인상은 아, 빡빡해. 왜 이렇게 넣기 힘들지? 발을 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인상 딱 별로였어. 그런데 어떻게 발을 딱 넣었더니 와, 촥 감긴다.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견고하다. 그리고 거제도의 거친 바위길, 자갈길, 산길, 바닷가 몽돌 해변, 그리고 일반 도로까지 한 150km 정도를 달렸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느낀 건 편하다. 진짜 편하다. 그때 달리면서 문득 느꼈던 게 아, 얘네 스위스지. 거제도가 거칠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곳이잖아. 그리고 그 스위스에서도 거친 산악 구간을 달리는 선수들이 만든 신발.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UTMB라고 아시죠?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 몽블랑 산을 170km 달리는 대회인데 아,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대회에 10위권 이내의 선수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요. 사실 제가 거제도 가면서 트레일화를 뭘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나이키 페가수스 트레일 2를 가져왔어요. 근데 완전 지몸미. 얘를 한번 딱 신은 뒤로는 손이 안 가.
충분히 좋은 신발이에요. 그런데 얘가 워낙 어나더 클래스인 거지. 미드솔 한번 볼게요. 헬리움 슈퍼폼이라는 미드솔인데 이 녀석이 손으로 만지면 정말 딱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신고 달려보면 반발력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미드솔하고는 느껴지는 반발력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중 구조예요. 바닥에서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두 번째 층에서 한 번 더 완화해 주다 보니까 거친 구간을 장시간 달려도 발이나 무릎에 큰 부담이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암튼 장시간 트레일 러닝에 최적화된 신발이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 이게 플립 릴리즈라고 이렇게 조였다가 중반 이후에 발이 좀 부으면서 신발이 좀 꽉 낀다라고 싶어질 때 이렇게 돌리면 살짝 풀어주는, 이런 게 스위스죠. 가피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 메쉬는 일체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신고 벗기가 좀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신으면 양말을 신은 느낌? 촥 감싸줍니다. 그래서 돌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딱 그 느낌 있죠? 전투화. 신고 벗을 땐 진짜 귀찮고 불편한데 한번 딱 신으면 적어도 내 발만큼은 뭐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함. 앞쪽에는 이렇게 끈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고무 밴드가 들어있어요.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다만 발볼이 좀 넓은 분들한테는 좀 빡빡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신어보고 사셔라. 바닥 아웃솔 좀 볼게요. 여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실내가 확 들어오고 나니까 그 뒤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디테일이 정말 엄청나. 이 안에도 조각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분명 이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러닝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죠. 그랬더니 제일 발 앞쪽인 발가락 부위의 밑바닥은 불규칙한 지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4mm 간격의 멀티 앵글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 앞꿈치 바닥 쪽은 마치 전차의 바퀴 모양으로 더 공격적인 트랙션과 힘을 전달해주고자 2.5mm 간격의 돌기 모양으로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지형에서 여기에 뭐 돌과 나뭇가지 이런 이물질들이 잘 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실제로 저도 거제도에 정말 자갈길 많았는데 한 번도 그게 껴가지고 이렇게 빼내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이와 동시에 미션 그립 아웃솔은 도로와 오프로드가 혼합된 지형에도 뛰어난 접지력과 전환력을 제공합니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포르쉐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타보면 포르쉐구나 하는 것처럼, 아 나 포르쉐야 그냥 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포르쉐 가격 한번 볼까요? 얘가 218,000원. 뭐 포르쉐니까 뭐 결코 싼 가격은 아닌데 최근 러닝화, 특히 트레일 러닝화들 트렌드를 보면 다 이 정도 가격을 하더라고요. 가격하면 내구성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신고 달렸던 제품인데 보세요. 이게 지금 150kg 이상 달린 신발이에요. 크, 견고해 견고해. 아웃솔도 거의 새거 그대로예요. 내구성 하나만큼은 그냥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트레일 러닝 대회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 또는 중장거리 트레일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 한번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웬만한 등산을 가더라도 이 신발을 꼭 신게 될 것 같아요. 리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계속 좋은 제품이 계속 나와. 이 제품을 계속 신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또 좋은 제품이 또 나와. 해피러너 올레. 자, 다음은 카본 레이싱화죠. 클라우드 붐. 얘는 처음 왔을 때 너무 반가워서 딱 뚜껑을 열어서 딱 열었는데 응? 미드솔? 아웃솔? 이게 뭐야? 요즘 것들이랑 완전 다르잖아. 호기심이 완전 증폭됐죠. 그리고 기대에 차서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에? 이게 뭐야? 딱딱해! 왜 이래? 딱딱해! 최근에 거의 모든 러닝화에 미드솔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쿠셔닝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 미드솔의 재질과 성능을 얼마나 부각시켜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 러닝화의 쿠션감은 요 정도는 있어야 돼 라는 암묵적인 기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쿠션?
제로. 심지어는 딱딱. 그래도 보내주신 거니까 일단 테스트는 해봐야지. 또 어쨌든 레이싱하고 안에 카본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래, 속도를 내서 한번 달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1km 정도는 적당한 속도로 달려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예, 걱정도 되고 이러다 괜히 부상 입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1km가 지나고 몸이 좀 풀리고 일정 부분 속도를 높여보니까 요게 오 막 촥촥 감기면서 나아가는데, 일단 먼저 느껴지는 거는 탄성이에요. 반발력이 너무 좋은데? 아, 그런데 뭔가 그 전에 다른 신발에서 느꼈던 반발력과는 좀 달라. 예를 들어 베이퍼플라이나 서코니 엔돌핀 프로 같은 거는 굉장히 탄성이 직관적이었어요. 아, 나 탄성 있어. 통통통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건 뭐지? 반발력이 있긴 한데, 탄성이 있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또 브랜드 서치를 했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클라우드 테크. 이 클라우드 태그로 2010년에 상을 받고 온러닝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클라우드, 구름 위를 달리는 기분이라는 거겠죠. 구름 위 달려봤어? 무슨 느낌이야?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스위스잖아. 아, 이거 너무 스위스뽕이 들어갔나? 사실 이 울트라한테 너무 반해서 제가 너무 그냥 무작정 실내로 들어갔던 것 같긴 해요. 뭐 클라우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자, 일단 자료를 보면 착지는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고 폭발적인 도약을 한다. 이게 클라우드텍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게 5번, 6번 달렸던 것 같아요. 50km, 60km 정도 달렸을 때 그때쯤 뭔가 왔어요. 이건 아주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뭐냐면 바로 부상. 속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다른 카보나랑. 신발도 꽤나 가볍고 반발력, 탄성 다 있어요, 다른 신발들처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달랐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기술이 착지와 폭발적인 도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간과된 게 있었어요. 바로 안정성입니다. 자, 보면 안정성을 위해서 수직적인 충격과 수평적인 충격을 모두 제어하는 신발 구조라는 거예요. 달리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수직적인 충격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뛰나요? 아니죠. 이렇게 수평적인 충격도 받는 게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수평적 충격 완화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서 만든 구조다 보니까 안정성이 생긴과 동시에 반발력이나 탄성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처음에 온러닝 창립자가 밝혔던 그 포부, 너희를 부상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그게 실현된 제품 아닐까?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붐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건 모든 레이싱화가 그렇듯이 결코 초보용이 아닙니다. 초보분들, 와, 나 맨날 달리면 너무 아픈데 저거 신으면 안 아플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근력이 받쳐준 러너들이 착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차별점은 말 그대로 난 달라 그런 느낌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그동안 비슷비슷했던 신발들 사이에서 난 달라, 난 나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좀 다른 걸 원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셔도 좋을 제품입니다. 다만 한 가지 딱 확실한 단점이 있어요. 이 앞에 혀 부분과 이 힐컵 사이의 공간이 제 생각엔 다소 좀 넓어. 그러다 보니까 신발끈을 아주 꽉 잘 묶지 않으면 헐떡인다고 해야 되나? 발이 계속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서 사이즈에 조금 오차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직접 한번 꼭 신어보시고 사셔야 된다. 사실 온러닝에는 다른 제품들도 많아요. 특히 초보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라인업들도 꽤 많던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초보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러닝화들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온러닝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고 싶은 의지가 생겼어요.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두 제품 경험해보실 수 있게 이벤트로 3켤레 총 6켤레 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첫째, 요 영상 하단에 댓글을 좀 달아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6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총 6분께 추첨을 통해 쏴드릴게요. 6월 6일 라이브 방송 초대 손님은 바로 짜잔 이분입니다. 지금 마피아 분들 난리 난 분들 많아. 그죠? 지니 코치님과 대화도 하고 선물도 받고. 자, 다음 주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해야 될 이유 충분하죠? 자, 그럼 그때까지 맛봐!